대표이사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신화재가 사장 문수인입니다. 누군가에게 빵은 일용할 양식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추억일 수 있습니다. 저에게 빵이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신다면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. 사랑에 굶주려서인지 그땐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지고 늘 배가 고팠어요. 그때 매주 토요일마다 시내에서 빵집을 하시던 인심 좋은 사장님께서 단팥빵이며 크림빵을 자전거 한가득 싣고 오셔서 저희 원생들에게 나눠주곤 하셨죠. 그때 그 빵은 외로움에 찌든 저에게 살아갈 희망이었어요. 경수 말 잘하네. 떨지도 않고 완전 무대 체질인데? 그러게.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제법이구나. 4년 내내 아르바이트. 무슨 개소리인지. 그때 첫 직장이 신화재가였고 돈 없던 고학생인 제게 빵은 또 한 번 희망의 끈이었습니다.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고 실의에 빠진 제게 회장님과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신화재가라는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. 집어쳐! 누가 너까지 꼬다대? 개똥철학 듣겠대? 돌겠네 정말. 큰일 날 줄 알았어. 모른 척해. 나서지 말고. 남편까지 잡아먹고 이제 회사까지 꿀꺽 하시겠다. 너 같은 게 감히 어떻게? 이게 말이 돼? 언니 그만해. 이게 말이 되냐고? 쌀 기집애야. 아버지, 아버지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. 박수 한번 멋은 부리듯이 고신을 도맡아 시키면서 어떻게 범벌이 물을 먹일 수가 있어요? 네, 아버지! 나가, 나가자고! 난 인정할 수 없어요! 이 짐승 무료라고요! 아버지, 한 번만은 생각해 주세요. 저 주란이에요. 아버지 그딸 주란이라고요. 아 이거 아버지 저 주란이에요. 아버지 저한테 빚을 와서 차가워. 나 이거 아빠 아버지 잠시 소란이 있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